이제 조지면 되는 부분이야, 그렇죠? 어. 자. 근데 모자른 것도 좀 미리 만들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 이제 건물도 또 늘어나잖아? 그러면 또 모자르다고 막 징징낸다고 애들. 지금 건물을 늘리기 전에 이렇게 합시다. 이제 좀 여유가 되니까 여기서 10 미만인 것들은 다 늘립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또 늘려나가는 거지. 시민들을 지금 늘려야 돼요. 제2구역은 산업도시에요. 산업도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받죠. 왜냐면 여기는 진짜 그 공기도 안 좋고 어? 땅값만 비싸지. 그게 안 되거든. 여기가 이제 서울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 막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여기로 이제 다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 자, 레벨. 레벨업 하려면 인구수가 제일 많아야 되지. 인구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인구수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집시다. 일단 먹을 거 이거 많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많이 필요해 지금. 핵발전소 폭발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전쟁 일으키냐? 핵발전소는 이야기인데 폭발은 왜? 그 다음에 요거 나노 요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 이거다. 아 이건 개발 때리는 거네. 됐어. 그만했던 게 또 떨어져 가네. 내가 3시간 정도는 사냥 안 나가도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자, 이 정도면 이제 괜찮아졌고. 그놈의 물은 진짜 물은 근데 이해합니다. 물도 파야 돼. 어, 이거 한 개밖에 안 늘었어. 너무 좋다. 됐어. 물 21.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와인이에요. 와인 갑시다. 전자레인지 고장나서 두 달째 안 고치고 있다고 자취하는데. 그거 있죠? 진짜 농담 아니고 내가 진짜 얘기해주는데 그거 자취방 나갈 때까지 안 고쳐. 자취방 나갈 때까지 절대 안 고친다. 포기하시는 게 빨라. 아, 곡선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긴 어려워요. 이게 마인크래프트 같은 원리잖아. 야,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 곡선 도로가 없어가지고 이거 야 이 순간에 얘 급 커브 도네? 얘네 운전 어떻게 할까? 한번 보고 싶지 않냐? 커브 도는 구간에서. 어? 뭐야 사라지잖아.
아, 얘네들은 트네요. 아, 이게 공중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튼다. 만약에 이러고 있는데 고장 난다 그러면 떨어지면은 진짜 즉사하겠다. 야, 머리통 깨지겠다. 한 200년, 이게 2200 배경이 2200년도가 2205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식의 자식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자식이 머리를 박아주고 죄송합니다. 됐어. 이 정도 늘려주고. 이런 거를 다 공사를 한 다음에. 목 아프다. 다음 세대는 강제 청자 난자 채취를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하고 됐어. 전력이 없어. 수력 발전소 하나 또 지어줘야 되겠구만. 야, 수력발전소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 야, 수력발전소만 지으면은 거의 진짜 또 사냥 나가야 돼, 진짜. 수력발전소 너무 많이 드네. 그냥 하나 지어버리자. 한개 그냥 짓자. 그냥 하나 지어. 어차피 나중에 이거는 안 갚아도 되는 난이도라며.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그냥 재밌게 살다가 가는 거야. 레벨 다 올리고 그만 대출 받고 이러면은 방송 재밌냐 그게? 안 돼. 힘들어. 진행도 못 해. 누릴 거다 누리고 우리는 가는 거야. 자, 이제 의상. 아우, 히터처럼 저기 컴퓨터가 따뜻하니 좋구만. 인생 즐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도 나 난이도 어려운 거였던데? 보니까 난 이게 행성이 큰게 좋은 건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작은 게 좋은 거야. 큰 거는 그만큼 많이 해야 돼. 이게 있잖아, 작은 행성을 하면은 사람 인구수가 100명만 늘리면은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퀘스트가. 근데 큰 행성을 했을 때 퀘스트가 200명이야. 아예 다르던데? 행성하는 거에 따라서 그 미션은 똑같은데 그게 달라. 달성해야 되는 사람 수가 다르더라고. 됐어, 이제. 됐어, 이제 사람 좀 인구수 좀 많이 늘리고. 하나만 얘는 도로 하나만 있어.
자, 주가가 왜 떨어지냐? 떨어질 일이 없는데? 뭐야? 주가가 왜? 응? 주가가 떨어질 일이 없는데? 달인가? 북극인가? 아니, 돈은 떨어지되 지금 주가는 떨어지는 일이 없지. 여기에 지금 문제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인구수를 많이 늘려야겠어. 인구수 늘려야 돼, 인구수. 인구수 늘려야 돼, 인구수. 인구수밖에 없어, 이제는. 자, 가자. 여기를 다 이제 입주민들로 가는 거야, 오른쪽을. 됐다, 됐다. 됐어. 좋았어. 좋았어. 됐어, 됐어. 전부 다, 야. 전부 다 업해. 전부 다 업하기 시켜놨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제 얘네들 차례 올 거예요. 됐어. 이렇게 해놓고. 경찰서 같은 거 이제 해두고요. 그래, 여기다 이렇게 다 해두고. 병원도 여기다 하나 해두고. 한 번에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지는 건 손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뭘좀 모르시네. 됐어. 자, 이 상태로 해두고 다시 한번 약탈기를 떠납니다. 됐어. 됐어, 됐어. 자, 지금 상승세 폭이죠? 이렇게 해서 약탈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만 지으면 돼요. 이제는 건물만 지으면 돼. 병원은 짓지 마. 지을 필요 없어요. 가서 파버릴게, 이따가. 바로 전방에 적이 있네. 자, 하기 전에 먼저 미션 받습니다. 95나 주네요. 이거 받아야 되고. 잠깐만, 이거 필요 없는데? 잘못 왔어. 나가, 나가, 나가. 지금 미션을 잘못 왔어. 아니야, 맞네. 야, 이 미션 맞아. 잘 왔네, 잘 왔어. 이 미션 맞아. 이 미션 맞네. 근데 얘네들은 야 북극에서 생산하는 거죠. 이거를 왜 이거 주면 안 돼, 니네. 어허? 이 자식들 봐라. 지금 독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안 줬어. 독도 거는 하나도 안 주고 북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줬어. 서포트 플리트를 3번 사용하라. 그렇지. 약간 전투는 미니게임 하는 듯한, 잘 만든 미니게임 하는 듯한 느낌이야.
여기 안으로. 가만 있어봐. 이거 왜 안 돼? 아, 연료를 9개를 갖고 와서 얘한테 바치라는 거야 지금? 꺼져. 큰일났다. 개 같은 거. 나 스타크래프트인 줄 알았네. 씨 깜짝이야. 개깜놀. 이거 그냥 바로 메인만 하자. 바로 메인만 해. 어째 북극기지 자원은 필요 없어. 거기 자원 워낙에 많아서 219개나 있는데 뭐 지금 뭐. 중앙으로 와달라는데? 아, 여기로 와달라네. 이건 내가 해주지. 그냥 격파다, 격파야. 뭐야. 됐어. 됐어. 하나 클리어. 귀엽다 얘네들. 저 형은 너무 큰데. 우리 갈게. 야, 메인 미션. 북극 엄청 많이 키웠어요. 북극도 북극 꼴 보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야, 지원. 야, 지원. 됐어. 서포터 부르는 거 다 클리어했고. 뭐가 많아 이렇게. 됐어. 하나는 된 것 같다. 이제 하나 끝난 거 아니야? 됐지. 이 근처에 있는 거 다 부숴버려야 되나? 아, 됐다 됐어 없어졌어요 지금. 됐어. 저 위로 가자 여기. 잠깐만, 어디로 가지? 아, 여기로 가자. 오히려 여기를 한번 뚫어버리자. 가자! 가가! 형 그러지마. 아니, 얘들아 왜 거길 밟으려고 그래. 오우, 지금 클랩. 잠깐만, 이거 여기